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노와 송풍기, 엔진 브로어라고 많이 부르죠. 요 제품의 수리를 할 거예요. 증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동은 걸렸어요. 그런데 악셀을 당기니까 시동이 꺼져요. 자, 요거는 카브레이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수리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죠. 카브레이터를 분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제품을 하나하나 분해를 합니다. 십자볼트 3개를 분리하면 커버가 분리가 돼요. 이제 카브레이터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 2개가 있어요. 이 볼트는 별 볼트가 들어있네요. 별 렌치 또는 별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로틀 케이블을 분리해야 돼요. 위에 캡이 씌워져 있어요. 캡은 그냥 빼면 빠져요. 이렇게 캡을 드러내고 그 와이어를 이제 카브레이터하고 분리를 시켜야 카브레이터만 쏙 빼서 수리를 할수 있어요. 와이어를 분리합니다. 자, 이렇게 와이어 대롱대롱 빠졌죠? 연료 호스도 두 가닥 이렇게 분리하고요. 카브레이터를 뺍니다. 요거는 아까 볼트 풀렀을 때 분리가 된 건데 이제 가스켓하고 이제 접착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냥 떡 하고 떼진 거예요. 카브레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덩치가 조금 크죠? 그치만 내용물은 예초기와 별 다를 게 없어요.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예초기와 비슷합니다. 먼저 카브레이터를 모두 분리를 해요. 모두 분리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이어프램을 새 것으로 교체할 거예요. 자, 카브레이터를 분리하면서 작은 부품 또 볼트 하나까지도 분실하지 않게 잘 챙기셔야 돼요. 자, 다이어프램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다이어프램에 이물질이 많이 있어요. 이물질이.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하실 때 사용했던 연료 자체가 굉장히 불량했다는 얘기예요. 상태 안 좋은 연료를 사용하신 거죠. 뭐 휘발유에 이제 습기가 이제 물이 수분이 이제 유입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오염된 연료를 그냥 사용하신 것 같아요. 연료 걸름망 쪽에도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보입니다. 요런 거를 모두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돼요. 자, 지금은 세척이 다 끝난 상태예요. 세척이 끝난 상태고 이제 다이어프램과 이제 가스켓 종류들을 새 것으로 이제 교체 장착을 합니다. 카브레이터 수리의 핵심은 다이어프램은 무조건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또 모든 부품 그리고 내부에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그 많은 수많은 구멍들을 모두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요. 카뷰레이터는 무조건 깨끗하게 수리를 해야 돼요. 다이어프램을 다 새 것으로 장착하고 조립을 합니다. 카뷰레이터 수리가 지금 거의 다 되었어요. 이제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정상작동 하겠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보기 전까지는 상태를 모르는 거니까. 자, 카뷰레이터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프라이머를 눌러보면서 상태를 확인하고요. 기존에 사용되었던 점화 플러그예요. 불꽃은 튀지만 많이 오염되었죠? 카본 찌꺼기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것도 신품으로 교체해요. 점화 플러그는 소모품입니다. 신품으로 교체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화면이 초점이 좀 안 맞아요. 좀 아쉽지만. 자, 어차피 분해하는 거 반대로 조립을 하는 거니까 아까 분해했던 영상 보시면 조립하는 위치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카뷰레이터를 엔진 몸체에 장착을 합니다. 자, 연료 호스를 장착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시동이 잘 걸리는지 엔진 반응성이 어떤지. 이제 테스트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머 펌프 눌러서 연료 끌어올려 주고요. 초크 닫고. 이 모델은 초크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닫는 거예요. 공회전 속도가 조금 빠르죠? 공회전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적당한 아이들링 속도로. 적당한 속도로 엔진의 반응성을 보면서 아이들링 속도를 조절해 줘요. 악셀을 당겼을 때 속도가 고속으로 잘 올라가죠. 처음에는 악셀을 당겼을 때 푸드득 하면서 시동이 꺼졌어요. 자, 이렇게 모든 조립을 마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좋아요. 자, 엔진의 반응성 아주 좋습니다. 수리가 잘 되었어요.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